오늘도 힘차게 자로병원을 오픈했다. 과연 어떤 손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? 뚜근뚜근! 선생님! 저 팔에 가시가 박혔어요! 살려주세요!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이에요! 집에 고슴도치라도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? 팔이 너무 간지거려서 이쑤시개로 쑤셨어요! 안 돼요, 밍. 제가 뽑아드릴게요. 어우, 어깨에 이쑤시개 자국이 잔뜩 나버렸어. 아, 너무 아파요.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이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독도 해주고요. 오, 거품 나는 거 봐. 어머, 팔이 구멍이 뚫렸나 봐. 아, 너무 아파요. 자, 밴드도 붙여줄게요. 자. 좋아, 좋아, 좋아. 선생님, 저 요즘 입냄새가 심해요. 그래요? 일단 입을 한번 좀 볼게요. 해보세요. 이게 무슨 냄새야? 어머나. 선생님. 선생님. 저기요, 손님. 환자분. 네. 말씀하지 말아주세요. 알겠습니다. 냄새. 어지러워. 일단 보니까 편도 선생님 왜 그러세요? 선생님 좀 그만 부르고 환자분 입 좀 담으세요. 냄새. 이거 편도 결석이 너무 심하시네요. 제가 요거를 처리를 어머나 얼굴에 튀었어. 더러워. 하지만 환자니까 참아야지. 냄새. 목이 뻥 뚫린 것 같아요. 선생님, 저 너무 살찐 것 같아요. 살 좀 빼주세요. 그러면은 우선 이 색색기를 붙이고요. 핫둘. 이거 왜 붙이는 거죠? 이게 바로 몸에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살을 빼게 해주는 기구거든요. 자, 걸어보세요. 영차. 열심히. 더 빨리. 뛰어. 몸이 가벼워지고 있어요. 오시. 선생님, 저 발에 못이 박혔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누가 제 신발에 못을 박았어요. 그런 일이 있었어요, 학생? 너무 슬퍼요. 선생님, 일단 이거 녹슨 못인 것 같으니까 파상풍 걸릴 위험이 있어요. 그러면 저 죽는 건가요? 죽지 않게 제가 잘 치료할 테니까 자, 이거 뽑고 나서 이거 뽑고 나가지고 꼭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요, 학생. 알았죠? 알겠어요. 그래요. 소독까지 다 이게 끝마치면은 이거 파상풍에 걸릴 일 없어요. 걱정 마세요. 자, 꼭 신고해요, 학생! 네! 아이고, 아우,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, 내 손이 너무 더러워져 버렸어! 깨끗하게, 깔끔하게 씻어야지. 수술에 들어가려면 손톱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해주고, 손바닥도 톡톡톡 해주고, 자, 문질 하면서 팔도 깨끗하게, 이쪽 팔도 너무 더럽잖아, 지금. 좋아. 깔끔. 좋아. 향기로워. 이제 장갑을 빡 껴주고 자 들어가 볼까? 자 환자분 주무시네. 좋아. 자 그러면은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? 배에 털 좀 미시지. 아닙니다 환자분. 자면서 깨지 마세요. 아플 거예요. 어디 보자. 여기야 찌꺼기가 있구만. 이 녀석을. 좋았어. 환자분, 뭐 때문에 오셨어요? 말을 못 하시네. 뭐지? 확인을 일단 해보자. 자, 해보세요. 누구한테 맞았어요? 술 먹고 엎어졌다고요? 술주정이 심하시구나. 다음부터 조심하세요, 환자분. 술 조심하시고, 술 끊으시고. 둠바. 환자분.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. 둠바. 환자분!
여기서 어? 헤드셋이랑 그렇게 끼고 계시면 안 돼요. 아, 죄송합니다. 자, 어서 다 빼시고. 에, 쭈글. 아, 환자분.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통에 끼어서 다칠 수가 있어요. 자, 팔 이렇게 쭉 뻗으시고. 아, 네네네. 네, 다리 쭉 뻗으시고 뒤통수. 빡! 아유, 정말. 아유, 기절해 있어요. 아, 저 들어갑니다. 으차. 나는 벌레. 이 다리 너무 맛있어. 아이, 이 벌레야. 징겨워. 나는 벌레가 이게 뭐야? 싫어. 살려주세요. 이 벌레 내사. 살려줘. 살려주세요. 너무 징그러웠다. 아, 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. 다음엔 안 왔으면 좋겠어. 어서오세요 환자분.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? 아,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어디 한번 열어볼까요? 아, 난 몰라. 그렇게 볼게. 아, 느낌 좋다. 아, 심장부터 들어볼게요. 아, 심장 정상. 어디, 아, 예. 보자. 아, 오우야. 어, 예? 여기 보자. 어, 콩팥 정상. 좋아. 그리고 거기 좀 더. 네? 여기가 좋아요. 아닙니다. 폐가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. 어디 보자. 거기 누구 할까, 거기. 정상입니다. 저리 가세요. 내가 이래서 병원을 다니지. 아이고, 나 죽네. 아유, 내 다리. 내 다리. 저번에 이거 깁스 착용하고서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아니요, 지금 다리가 이상해요. 썩는 것 같아요. 아,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. 아, 냄새가 엄청나요. 어디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봐드릴게요. 아야! 아유, 안 아파요. 아야! 다리 미안. 다리 미안해요. 오, 시원해. 오! 저 발톱에 무좀이 심합니다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거긴 안 된다고요? 너무 아파요. 아, 조금만 참아요. 이렇게 해야지 발톱이 깨끗해진다고요. 아우, 이게 다 곰팡이에요, 곰팡이. 아, 곰팡이가 여기 왜 있어? 아, 그럼 있죠. 호호, 시원하다. 띠용. 복싱하다가 쳐맞았어요. 이가 부러졌어요. 이가 부러진 걸 떠나서 일단 이를 좀 씻으셔야겠는데? 깨끗하게 닦으셔야겠는데요? 어차피 맨날 복싱하느라 이렇게 부러지니까 그냥 관리하네요. 아, 제가 관리해드릴게요. 그거 나중에 먹으려고 껴놓은 건데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러면 이가 다 썩어. 안 돼, 내 이가 깨끗해지고 있잖아. 아, 그럼요. 깨끗해지게 도와드릴게요. 입 냄새가 내 최고의 공격이었는데. 아, 머리에 탈모가 일어났어요. 아이고, 어떻게 한번 볼게요, 제가. 어머나, 이게 무슨 일이야? 일단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. 마누라가 쥐어 뜯었어요. 아이고, 그러게, 와이프 말 좀 잘 들으시지. 거짓말 치고 노래방 가서 노는 것밖에 없다고. 머리가 큰 죄야, 큰 죄. 머리가 자라나는 기분이 들어. 그럼 자라나라 머리머리. 자라난다. 노래방에 또 갈 수 있겠구만. 아,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퇴근해야겠다. 아우. 저 선생님, 귀에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디 벌레요? 근데 죄송해요. 제가 지금 퇴근 시간이라 제가 칼퇴근을 좀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. 죄송해요. 저 먼저 가볼게요. 예? 저 귀에 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요? 네, 다시 오세요. 저 먼저